아, 부담스러워. 요리조리 종횡무진 킹 맞는 싱어송라이터 민호 리. 민호리. 민호리 좋아요, 민호리. 이런 타입이야. 어우 좋아요, 민호리. 어우 민호리. 자, 질문을 민호이 거 먼저 해주면 안 돼요? 많이 부담되는 거. 민호이 갑니다. 지금 갑니다, 민호이. 민호이 너무 부러워요. 민호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목표가 그 사람을 킹받게 하는 거래. 어, 만나고 싶은데. 왜? 왜 그러죠? 약간 악연인가? 왜 그래요? 누구죠? 굉장히 팬이거든요. 어. 굉장히 팬인 바로 태연 언니예요. 태연 언니가 제 노래를 스토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날은 진짜 미소 지으면서 잤거든요. 섭외가 들어온다면요. 일단은 태연 언니가 나오는 놀라운 토요일에. 아, 저도 채널을 다 보거든요. 어, 진짜? 네. 킹 받고 싶어가지고. 오. 항상 킹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원래 근데 좀 거칠게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는 거칠게 반말로 막 하면서 좀. 시원하게? 반말로 해봐. 반말로 해버려. 반말 한번 해봐. 야, 야, 태연. 너 죽었어. 어? 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야, 야, 큰일 났다. 살인이에요. 야, 살인이에요. 아니, 여기 네 거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 아니야. 조리조리가 지금 많이 안 봤어. 살인예고를 갑자기. 썸네일만 만들어서 항상. 오케이, 오케이. 썸네일요. 좋습니다. 아, 이게 MG입니다. 이게 MG예요. 자. MG라고 주세요. 오늘 왜 이래? 발음 진짜. MG? 은행이에요?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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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민호이 씨는 어떻습니까? 아,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약간 재즈 이런 걸 했었거든요. 아, 재즈에 그 약간 스캣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제가 듣고 다 글로 썼어요. 우와. 그래서 약간 자신 있지 않을까. 아, 오, 스캣을 받아들고 있다고. 김도현 씨 스캣 뭔지 알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많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약간 재즈에 모여서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간주쯤에 이거 간 진짜 와. 우재 씨 왜요? 왜 왜? 생선을. 아니 그래도 좀 이제 같이 관람을 좀 해주세요. 안 맞춰요. 네? 아니 아니 일단 좀 보세요. 예, 일단은 모델계 이윤석. 자 일단 좀 보시고. 드라마예요. 자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자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보죠. 오케이 좋아요. 한 분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주우재. 생선은 왜요? 비려요? 비려요. 아니 근데 여기는 여기는 진짜 맛집이라서 그런 그래, 진짜 걱정 안 해. 아니 못된 생선만 드셨나 봐. 비려요. 생선 다 비려. 다 물에 사는 건 다 비려요. 무섭네. 물에 사는 애들 다 비려. 어 근데 슬슬 킹받기 시작한다 진짜. 우리 단정 지면 안 되는데. 그럼 주우재 그럼 주우재 오빠 그러면 멸치는요? 놀림 나 멸치라고요? 야 둘이 대화 좋다. 대화 좋다. 멸치도 안 먹냐? 백아기찜 주재요. 와 함께할 가수는 주현영 씨보다. 와 깜짝이야. 연기를 먼저 데뷔한 현영. 원조 킹 받으라시오. 현영입니다. 누나 예. 예. 누나의 꿈이 잘 되고 바로 싱글 2집을 냈습니다. 드로우 아웃입니다. 드로우 아웃. 드로우 아웃. 귀를 내시고 나오, 전주 나오고 띠띠띠 다음에 여기다 쓰시다가 옮겨 잡으면 돼.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 옆에서 와서, 계속 말 시켜요. 아 그만 그만 좀요. 아니 내가 이쪽에서 뭐 받아 적으면 돼. 그래서 계속 옆에서 한 번밖에 안 들려줘.
한 번밖에 안 들려줘. 한 번밖에 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요. 친절, 친절하게. 아, 친절하시다. 다 알고 오셨어요. 그걸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오,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나?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우, 오지라. 제발 뭐 물어보기 전에 먼저 밝혀지시면 마세요. 아니, 눈빛 느낌 있잖아요. 이거 궁금해하시고 이거 모를 수 있다. 제가 예측으로 대답해드려요. 지금 민호 이 벌써 킹 받은 거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급하게. 어, 네. 좋은 현상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가고 싶은 대로 다. 현영의 드로우 아웃. 다 같이 현영은 드로우 아웃. 동현은 오늘도 아웃. 으쌰. 한식 뜰게요. 자, 이제 오늘 초대 손님들 스케쪼의 자존심 민호이. 설마에. 오픈. 아니 앞에는 약간 현영의 사랑이 약간 이런 거였고. 마지막에 웃는 오빠 이렇게 들었거든요. 모두다. 죄송한데 본인 패드만 이렇게 돌아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 정도 하게 해줘. 끝에 쪽에 그릴 수가 없는가 봐로 들은 사람은 없어? 어? 어? 그릴 수가 없는가 봐. 저. 저는 첫 봤을 때 그릴 수가 없는 거. 첫 봤을부터 탱구의 그릴 수. 그릴 수가 맞는 것 같아. 심지어. 탱구. 심지어. 탱구. 두 번째 줄 들었어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 뭡니까? 뭡니까? 오, 오. 뭡니까? 뭡니까? 모두 다 그렸는데. 어? 어디에? 두 번째 줄에. 어, 잠깐만. 모두 다. 모두 내가 다.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너만 지금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니, 대단하다. 역시. 내가 제일 그리고 싶은 건 정작 넌데. 너무나도 슬프게 대박이다. 너만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오, 소름, 소름. 자, 지금 졸업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의견까지 모으면 네 번째 줄도 완성은 될 것 같아요. 너의 무엇을? 나는 너의 방해? 일단 방해? 현영! 나는 너의 마음을 그릴 수가 없는가 봐. 마음을. 네, 마음을. 마음을. 네. 마음을. 애였는데. 아, 애였는데. 발음이 애였는데. 애, 발음 애는 맞는데. 마음에 반해. 애. 아, 요거만 들으셨네요. 뭐야? 민호이. 왜? 깜짝 놀랐어. 만약에 화가인데 네.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이미 네. 다 그리고 털었다. 네. 털었는데 나는 너한테 반해서 떠날 수가 없는가 봐. 아, 반해서 떠날 수가 싹 다 뜯어고치자고요? 네. 나는 내 너의 반에 떠날 수가 없는가 봐. 근데 그러면 글씨 글자 수가 안 맞는데. 지금 글자 뜯어고치기에는 지금 탱구와 지금 신동엽 씨가 계속 안절부절. 민호이 계획대로 네.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열받게 하고 있어요. 극소수의 의견입니다. 민호이의 글이 아예 지금 메인판에 옮겨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멋살도 몰라. 동현이 위로합니다. 동현이. 어? 좀 힘드니까 약간 동현이 쪽 바라보는데. 원래 안 쳐다봤는데. 잘 안 보니까. 원래 안 쳐다봤는데 거의 처음 쳐다봤어요. 동현이 형 쪽으로 싹. 힌트를 오픈합니다. 힌트 오픈! 자, 여섯 개의 힌트가 떴습니다. 민호이. 저는. 네. 저는, 아, 초성? 초성. 초성. 아, 초성을 한번 시원하게 보고 싶다. 어느 부분? 마음 쪽 아닐까요? 마지막 부분인데. 마음이냐 반해냐 떠나리냐. 아, 본인 거를 또 끄집어냅니다. 밀어넣고 싶대요. 본인 거 끄집어냈어. 반해가. 반해를 확실히 들었거든요. 오케이. 반해? 약간은 좀 고집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저는 70% 느낌. 오. 저도 70%. 오. 네. 70%. 한 번 더. 이제 메인 이벤트. 신동엽 씨의 이벤트입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선택은 신동엽이 한다. 이거 좀 어렵다. 저. 어? 저. 나는 너의 마음에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잡고 가는 게 좀 아 전띠요? 그러니까 전띠는 우리에게 공기와도 같은 존재예요. 아. 평소에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죠. 전띠시구나. 황사가 불렀다. 전띠하고 싶으시구나. 전띠야, 전띠. 전띠요. 생구씨 뭐라고요? 전띠예요. 자, 갈라쇼 갑니다, 갈라쇼. 전띠, 갈라쇼. 전띠, 갈라쇼. 아이씨. 어? 아이씨. 어? 같은 거 아니야, 마음에? 같은. 아니, 똑같잖아. 닿을 수가 없는가 봐. 그래. 아, 똑같아요. 어? 힌트 버렸어요. 힌트 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얻은 게 있나요? 아니에요? 얻은 거요? 얻은 거? 네. 확신. 아, 확신을 얻었어요. 데이터. 아, 민호의 표정 킹 받았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초성 보지. 아, 오, 진짜 화났어. 주현영도 지금 킹 받았어요.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아니죠. 꺾었다. 이건 아니죠.
아예 주제는 아예 이제 신동엽 얘기를 안 듣겠다. 아. 이어폰을 꼽았습니다. 이어폰을 꼽았어요. 야, 끝났습니다. 아. 근데 우리 멤버들 괜찮아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차 씨도 들을 수 있어요. 저거지. 그렇지. 저 세 글자. 이차 씨도 듣자, 쓰자, 먹자, 으자. 이제 모르겠네. 자, 민호이 씨 얘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반해가 있나요? 아, 너의 반해는 맞고, 반해는 맞고, 모두 다 그렸는데가 아니라 모두 다 했는데 약간 이런 거였어. 야, 이거. 야, 민호이 이거 지금 신동엽 씨 탱고 동생 킹받았어. 제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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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방해라고 들었거든요, 방해. 네. 아, 소라게 씨도 방해를 들은 거예요? 방해를. 저 지금 민호이. 생각났어요. 나는 너의 방안은 뭐? 그릴 수가 없는가 봐. 나도 저도 방을 들었어요, 방을. 저도 방을 듣게 됐는데 왜 이상한 거야? 나도 이런 느낌이 듣는데 왜 이상한 거야? 방안은 아니에요. 아, 탱고가 이걸 적어요. 드디어 민호이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마음을 확실한데? 근데 나도 민호이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말 너무 잘 듣는데? 아이고, 야, 먼 길 간다. 두 글자 안에 찍어서 맞추자. 근데 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실. 일단은 2차 시도 갑니다. 뭐지? 아, 정답 좋아요. 강해. 민호이 출발합니다. 민호이 정답 좋아요. 출발했어. 근데 나머지 거의 다 맞았던 거 같은데. 자, 적어주세요. 자, 민호이는 떠날 수가 있지만 많은 폭물이다, 폭물. 고집쟁이. 고집 특집에 모셔야 되겠네요. 주장이 강하신 분에. 이대로 갑니다. 을만 바뀐 거라고? 아까랑 을 하나 차이예요. 마음을? 근데 마음을? 근데 우리가 이러고 찝찝하게 구는 걸 보면 누나 그치? 정답일 수도 있어. 그런가? 우리가 찝찝하면 정답인가? 정답일 수도 그래. 있어. 조용히 있으면 자. 불러 주세요. 참 이상해. 내가 생각한 걸 모두 다 그렸는데 참 슬픈 게 노래 잘하신다. 나는 너의 마음을 그릴 수가 없는가 봐. 오, 잘하십니다. 오늘 다 게스트가 다 노래 잘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자, 결과 어떻게 됐지? 결과는 백악이찜 한 글자 때문이었나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상. 오. 조용히 잘 있었어. 아유, 은을 이거 받고 갖고 와. 근데 사실 마지막까지 을을 외쳤던 거는 그렇대요, 여러분. 끝까지 을이라고 계속. 다들 진짜 못한다. 다들 진짜 못한다. 명상으로 받아보시죠. 내가 멋있는 말이야. 너 때문에 자존감 이제 잘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너도 올라갔지. 누나는 찍는 거 진짜 개무새. 제공합니다. 백아기집. 오야, 아시나 봐요. 문선 씨 어때요? 괜찮아요? 녹아요? 주제 그 간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간장 계란 비빔밥 먹고 있어요.